당진 씨가 코로나19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200명이 채용될 전망입니다. 충남 소방관 10명 중 3명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을 돌볼 전문 상담기관인 마음공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25% 감소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 지원에 나섭니다. 기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당진 부생수소 출하센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유통하는 시설로 내년 초에 완공되면 1년에 승용차 13,000대 분량의 수소가 전국에 공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예산과 아산, 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먼저 예산 지역 확진자는 대전 374번 확진자와 접촉한 20대입니다. 자가격리 중 관련 증상을 보인 뒤 양성 판정을 받아 홍성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산에 사는 40대는 경기도 동두천 24번 확진자와 접촉 뒤 확진됐습니다. 아산 지역의 58번째 확진자로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와 접촉한 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천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50대 남성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아산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별다른 이동 동선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주 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확산세가 억제됐다는 판단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된 거리 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감염 위험이 높은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됩니다. 클럽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 사정이 악화된 기업들이 채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일자리 박람회가 당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200여 명이 채용될 예정인데요.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당진 성문문화스포츠센터. 정장을 차려입은 시민들이 발열 확인을 하고 출입명부에 이름을 적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 취업 행사는 모두 취소됐지만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일자리 박람회는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채용 부스는 구직자들로 북적였던 지난해와 달리 다소 한적한 모습입니다. 서류 접수는 온라인으로 미리 받고 심층 면접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기업별 면접 시간을 달리해 참여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신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행사와 달리 이번 박람회는 대면으로 결정을 했고 이러한 부분이 신규 일자리를 원하는 기업 등에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코로나19 여파로 취직은 물론 면접 기회도 얻기 쉽지 않았던 구직자들에게 이번 행사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당진 지역 내 50여 개 기업에서 200여 명을 채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청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이제 제가 여기 당진 사람은 아니지만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코로나 영향인지. 그래서 이렇게 당진에서 이렇게 박람회를 해주시니까 저희 같은 구직자들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당진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중장년 창업 박람회와 여성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도 진행됩니다. 당진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직장을 찾고 있는 구직자만 해마다 200명.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당진 씨가 일자리 박람회로 위기 속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사업을 12일부터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피해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입니다. 단,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은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1월과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9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등교 수업을 19일부터 확대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학생 수에 관계없이 매일 등원과 등교가 가능합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도 밀집도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900명 이하이면 전체 등교 수업이 가능하고요. 900명을 초과할 경우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의 진학, 취업 상담의 경우 밀집도에서 제외하고 과밀학교는 오전과 오후 2부제로 등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 그만큼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는데요. 소방관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전문 상담기관이 충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0명 정도로 일반인보다 1.2배 높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소방관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19%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목숨을 걸고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는 소방관. 각종 화재와 사고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겪다 보니 어려움이 크다고 말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일단 안 좋은 상황을 많이 마주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이제 이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냥 하느라고 뭐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생각이 나니까 점점 또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좀 마음의 병을 얻고 있지 않나. 이러한 소방관들의 고충을 덜어줄 마음 공감센터가 서산과 홍성, 천안과 공주 등 충남 지역 공공의료원 4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도내 모든 공공의료원에 소방관 상담시설이 설치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각 센터에는 전문 상담사가 한 명씩 상주하며 고위험군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담과 치료 비용은 무료입니다. 마음 공감센터는 직원들이 그동안 남모르게 속상하고 괴로웠던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스스럼 없이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또 상담을 받으며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으로 저희가 꾸밀 계획입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충남도 내 소방관은 모두 14,000여 명. 마음공감센터가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충북 지역 절반 이상이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105곳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중 약 92%인 97곳이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대전, 세종 지역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없었지만 충남과 충북 지역은 소멸 위험 지역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전체 15개 지역 중 10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그 비중은 무려 67%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충남의 소멸 위험 지역은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과 청양군 등 10곳. 이 중 부여군과 서천군, 청양군은 고위험군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 역시 전체 11개 지역 중 제천시, 보은군과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등 7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이고요. 보은군과 괴산군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양기대 의원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또 재원이 부족한 지방도시의 여건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뉴딜 사업, 도시재생,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한 사업의 추진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 송산면 현대제철 인근 부지에서 하이넷 당진 수소출하센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수소출하센터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철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 중 수소를 대량으로 뽑아내 수소차 충전용으로 유통하는 시설입니다. 내년 3월에 완공되면 연간 수소승용차 13,000대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00톤의 수소가 충남과 서울, 경기 등에 공급됩니다. 수소 가격도 현재 수소 충전소에서 공급되는 가격보다 최소 20% 이상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진시는 수소출하센터 준공식에 맞춰 국도 32호선과 행담도 휴게소, 현대제철 앞 등 세 곳의 수소 충전소를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6개 시군에 13개 기업을 유치해 2,8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12일 충남도청에서 당진시와 예산군 등 6개 시군 단체장과 13개 기업 대표와 함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 도내 산업단지 2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2,848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합니다. 예상되는 신규 고용인원은 823명으로 충남도는 3,300억 원의 생산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17,500여 개인데 반해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 인력은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소방당국의 화학 분야 특채자는 모두 1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구조본부와 전남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명, 충북 10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충남과 광주, 창원은 화학 분야 특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생방 테러나 각종 화학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 특채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소방본부별로 매년 한두 명 수준으로 채용하거나 전혀 뽑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충남을 비롯한 6개 지역은 화학 특채자를 전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충남도가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215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청양은 군청에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도는 올해 1, 2분기에 사회보험료 1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제조업체로 항공과 해상을 통한 운임료와 현지 창고료 등 업체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비용을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올해 공공비축미 3,873톤을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물변은 11월 20일까지, 건조변은 11월 31일까지 매입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을별 시간대를 지정해 매입을 진행하며 현장 내 모든 인력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매 직후 중간 정산금 3만 원을 지급하고 올 연말에 지급됩니다.